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아, 유닛 12 빈칸 추론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형용사죠. 자, 사이언티스트 수식. 과학자들은 have learned, 배워왔다. 현재 완료, 현재 분사의 현재 완료죠. 계속적 요법입니다. 아, 맨날 헷갈려요. 자, 그런데 how to.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전 지금 목적으로 썼어요. 바꿔 쓰자면은 과학자들이니까 아, how they should 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들이 should how to maximize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동사로. 자, 어떻게 최대화 시키는지. For 뭐를 위해서? Maximum structure. 그러면은 their workday. Creativity 까지네요. 그러면은 최대로 구성. 최대한 구성. 자, 어떻게 최대한으로 구성하는지. 그들의 일의 creativity. 창의력. 자, 우리 창의력이죠. 창의력을. 요게 바로 첫 번째 줄이 주제를 주네요. 주제. 자, 데이 과학자들은 시프트에서는 동사를 이동하다 뜻이에요. 이동하는데 from A to B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자, to another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한다. 자, based on은 근거되어져서죠. 과거분사로. 자, on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명사들하니까 what they do. 자, most effectively at given 전체 묶을게요. 자, 무언가 그들이 하는 거에 기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에 기반해서. 자, at 언제? 자, given 또 과거분사 PP예요. 주어진 시간에 of the day 하루에. 자, original, new and conceptual work에서 자면은 원래 새롭고 개념적 일에서. 자, problem finding work에서 자면은 문제 해결이란 것은. 자,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A 컴마 B and C로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삽입절 뭐 사실상 해석상은 뭐 among 생략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ABC 사이에서. 자, 문제 해결이란 것은 is the best 가장 잘 is done이에요. 완료되어진다는 것이다. 자, first thing in the morning. 자, 첫 번째로 완료되었는데 첫 번째 것으로서 아침에. 자, 많은 과학자들은 또한 스케줄이 동사예요. 스케줄을 짜는데 자, 그들의 글쓰기를 in the morning 아침에. 왜냐하면은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 글쓰기죠. 자, 글쓰기는 연료하기 때문에 자, 창의적인 자, conceptualization 개념화 개념화를 연료하기 때문에 연관하기 때문에 잘 안 되네요. 연관되기 때문에 포함하기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또 tend to 뒤에 또 동사 원형 들어왔죠. 그래서 tend to의 뜻은 우리가 보통 경향이 있다. 자, 경향이 있다. 자, 스케줄 계획을 하는 경향이 있어. 자, concrete 구체적. 그리고 hands-on은 직면한. 자,는 구체적이고 손에 직면한. laboratory work는 실험실 작업. 자, 실험실 작업을 스케줄하는 경향이 있는데 for late morning에. 그러면은 아침 후반에 그리고 점심 후에. 자, 마침내 많은 과학자들은 주어 자, report 보고하는데 자, day 과학자들이 스케줄한다고 접속사고요. 자, 몇몇의 아이디얼 타임은 이상적인 시간을 이상적인 시간이죠. 자, in the afternoon에 오후에. 그 다음 after concrete parts of hard work. 자, 구체적인 구간. 자, 구체적인 구간에 parts는 구간이라고 해도 되고 뭐 구간, 기간 다 됩니다. 저 뭐 힘든 일에. 자, perhaps 아마도. 자, taking 하면서 taking 하는 대상은 또 누구냐면은 아까 나왔던 day 과학자 수식이에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다의 능동의 뜻입니다. 자, taking walk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캠퍼스를. 그 다음 또 ing 여기 또 썼죠.
또 능동의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going for a cup of coffee,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그래서 ing, ing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Dave는 과학자들은 have learned, 배워왔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자, from 경험으로부터, 자, that은 접속사겠죠 또. 자, 그러면 valuable insights가 귀중한 통찰력. 자, 귀중한 통찰력들이, 저 오픈은 삽입절, 자, 빈도부사죠. 자, 종종이니까 빈도부사가 비디조디라고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자, 이멀즈 한다고 나타난다. 자, 나타나는데, 자, when 과학자들이 get some distance 할 때, 그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자, 몇몇에 거리를 둘 때. 자, from the work, 일로부터. 물 때가 아니고 둘 때죠, 둘 때. 그러니까 너무 일에 몰두하지 않고 약간 쉴 때 좋은 통찰력이 나타난다고. 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과학자들은 이제 close the day. 그래서 close는 닫다는 뜻이니까 하루를 마무리. 자,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또 by ing. 자, 돌아감으로써 to 어디에? to에서 전체사 어디로예요? 전치사로서, 자, 라이팅, 글쓰기에. 자, 그래서 컨셉츄얼, 아까도 나왔으니까 개념적인 일에. 자, 종종 컨티뉴잉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과학자들이 하다의 또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로 능동의 뜻. 자, 지속하면서 일을, long after dinner. 그러면은 저녁을 먹은 올해 후반까지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놀면서 해야지. 그리고 뭐 아침에는 무슨 일, 점심때는 무슨 일, 저녁에 무슨 일 할지를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인 걸 짜서 해야지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이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의 창의력을 위한 시간의 구조와